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8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처음에 무효죠. 무효의 의의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것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뭐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공인중개 시험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유효여야 책임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꼭 나와요. 그죠?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행을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좀 너무 일찍 시작했나?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죠. 다만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또 어떨까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 그러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다.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하자. X입니다. 그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반사회적인 경우만을 의미해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가장 쉬운 예가 예를 들어서 법정 중개 수수료가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50만 원더 줬어요. 그러면 이 50만 원을 준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잖아요. 돌려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강행법규 위반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만 불법 원인급여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에 있어서 제3자 문제인데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딱두 가지 필요 없죠.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 둘째, 통정허위 표시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죠?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참잘 틀리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선량하시니까 누가 보호를 못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 좌측 하단에 보시면 확정적 무효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일단 무효는요, 한번 무효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무효.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우리가 뭐라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물론 예외죠. 자, 첫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중에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무권 대리행위예요.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정리할 건데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지금 페이지 48페이지. 아, 볼펜이요? 전
학교를 다닌 지 오래되셔가지고. 자, 정지 조건이란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니까,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비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예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6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뭐죠? 시기인데 오늘이 20 며칠이죠? 5월? 6일이에요? 오늘 26일입니까? 세월 참 빨리 가네. 일단 오늘 지금은 뭐가 없습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6월 1일이 돼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일단은 효과가 없다가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뭐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번째네요.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교 재단 이사장인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 뭔 짓이 싶어가지고 그날 오후에 운동장 팔고 막 건물 팔고 막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 길거리에 나앉겠죠. 가장 제일 먼저 잘릴 사람이 누굽니까? 교육부 장관부터 잘리겠죠. 그죠? 뭐 학부모들 막 물러라 막 대마가 난리 날 거 아니겠죠. 그래서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단은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예요. 나중에 교육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해서 오늘 공부할 것은 뭐냐면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요. 매매 금액도 결정이 안 됐는데 허가부터 받는다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어서 뭐가 돼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농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해요. 매매가 무효는 아니에요. 매매는 뭐죠? 유효한데 다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닙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과거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나열하고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은 뭐죠? 요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기억을 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 이래서 이런 의미구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고요. 항상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칙과 예외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일단 원칙 무효다. 자, 유동적 무효가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 일단은 얘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교재 나온 내용이 한 30%가 이 내용이에요. 30%가 막 중간에 막 섞여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걸 우리가 적으니까 복잡하지만 다른 무효와 똑같은 거죠. 다른 무효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 하잖아요? 책임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동적 무효도 다른 무효와 같은 거예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은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은요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건 알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 다르네요. 무슨 말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조항을 매매 계약서 안에 넣기 때문에 자꾸 이 계약금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이해하는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별개 계약이고요. 물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인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별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죠. 그럼 유효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하고 다시 말하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 지급한 중도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도금 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했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 없다면 줬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파트를 3억에 매매 계약하면서요, 전기세를 부담받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달치 전기세는 아줌마가 내고, 다음날치는 내가 낼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쪽에서 전기세 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그지 같은 아줌마가 안 줘요. 그러면, 안 준다고, 30만 원 전기세 안 준다는 이유로 3억짜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는 있겠죠.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줌마가 안 줘가지고 내 돈으로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냈다면 그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 채무가 아닌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요 부수적 이거를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하는 건 가능해요. 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뭘 강제하냐면 협력 의무를 강제하는 거예요.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이행은 강제할 수 없지만 협력 의무는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고 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협력 의무를 유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헷갈려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할 수 있겠죠. 원래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논리적으로는 취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말은 일정한 무엇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유효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가로 세 번째 기타입니다. 첫째, 지정해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근데 지정을 받고 났더니 매매 계약을 하고 났더니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거. 원래 이게 더 일반적이겠죠, 그죠? 이때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아직도 무효인 상태라면 뭐까지 무효예요? 건물 거래까지 무효인 것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유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곱씹어서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팔고요. 을이 병에게 또 팔았어요. 근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요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허가를 받냐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뭘 받아요? 허가를 받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바는 없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을과 병이 매매 계약한 거잖아요. 따라서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이 아니니까 허가 자체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고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등기는 뭐죠? 무효다. 왜냐하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 갑과 병을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 한 허가는 허가 자체가 뭐예요? 무효니까 허가를 안 먹고 다름이 없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무효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병이 되는 거다. X. 그렇죠? X 되는 거죠. 그러시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정적 무효죠.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허가 처분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럼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으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도 뭐인 거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근데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일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 예외, 기타, 그다음에 확정적 무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전에 요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1번 개념이죠. 허가를 안 받으면 뭐죠?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게 뭐죠? 유동적 무효다. 2번 확정적 무효부터 나왔네요. 쌍방 모두가 거부한다면,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배제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3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그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다. 그 얘기를 또막 써놨죠. 그래서 1번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49페이지 3번입니다. 그죠? 상단에 양그라스 3번.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예요. 따라서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1번 매매대금 안 준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 2번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또 나와 있죠?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유효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협력할 의무는 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 협력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부수적인데. 자, 지금 4번이 1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도금은 뭐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네가 중도금 안 주면 협력 못 하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게 뭐예요? 1번.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중도금을 뭐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협력을 거절하면 소로서 뭐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뭐예요?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한마디로 하고. 4번도 뭐예요? 강제할 수. 그래서 2, 3, 4번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제할 수 있다. 이거 깨알같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두루뭉실하게. 그 다음에 5번.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6번도 뭐예요? 손해배상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로 줄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해가지고 또 나왔네요. 쌍방 모두가 거부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그 다음에 5번에 1, 2 마찬가지죠. 6번,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8번이 나오죠. 이건 또 이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 자, 지금 이런 겁니다. 신우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권대리할 때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 신우측상 인정되는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한 매매 계약을 스스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오늘 매매 계약하고 다음날 아저씨 나 곱빌이거든요. 취소할래. 이거 반대되는 언행인데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이유가 제한 능력자에게 뭐가요? 금반을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을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 가능해요. 왜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관한 규정도 다 뭐죠?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재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8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스스로 무효인 행위를 한 자도 무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유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서 시험이 한번 나왔었겠죠. 근데 다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요거죠.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10번 요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1번은 요거죠.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8번 해가지고 1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종국 문제니까 뭐 이건 여기서 볼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시면 쭉 왔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제 일부 무효죠.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예요. 뭐 이런 거죠.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윗두리하고 아랫두리하고 상의하고 바지하고 샀거든요. 근데 바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무효면 뭐까지 무효? 윗두리까지 무효인 거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거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인터넷 쇼핑으로 위아래를 샀는데 바꿔보니까 바지가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무효다면 취소했다면 뭐까지? 윗두리까지 무효니까 다 돌려주고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뭐 부동산 같으면 두 필지 토지를 샀어요. A 토지와 B 토지를 샀는데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B 토지도 무효인 거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어요. 근데 토지 거래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건물 거래도 무효죠.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요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냐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자, 바지가 무효면 웃돌이까지 무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지가 없더라도 웃돌이를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바지만 무효고 뭐죠? 웃돌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죠. 그죠? A 토지가 무효면 B 토지가 무효인 거잖아요. 근데 A 토지가 없다면 B 토지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뭐죠? 일부만 무효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의 없겠지만 토지가 무효라도 건물만이라도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건물만의 거래도 유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또래가 건물만 상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고 아무튼 일부가 무효는 뭐죠? 전부가 무효입니다.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은 3번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판례인데 조금 일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판례는 돈을 빌리면서 돈 빌리는 계약이 뭐죠? 금전대차죠? 그 다음에 담보 설정하는 계약이 두 가지인데 이게 뭐죠?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하나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별개 문제. 이거는 뭐냐면 불가분성 문제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요. 1억을 빌려줬거든요. 그리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1억 중에 5천만 원이 무효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렇다 그래서
저당권이 무효가 될까요? 자, 우리가 담보물권은 어떤 특징이냐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 성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가분성이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무효라 하더라도 갑은에게 여전히 5천만 원을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상태니까 이 저당권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죠. 물론 이것이 양도담보든 가등기담보든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성 때문에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 하더라도 담보물권이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볼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서 볼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행의 전환이 나와요. 전환. 조금 좀 생각을 해보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일단 개념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전환이 되면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무효인 불요식행위는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럼 뭐죠? X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우리가 어음을 작성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어음은 특별한 양식의 용지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음을 A4 용지에다가 어음해가지고 작성해봤자 어음으로서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나중에 그 인근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 입증하는 데는 충분하잖아요. 따라서 뭐로서는 유효한 거냐면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꾸로는 안 돼. 무효인 차용증이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판례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긍정하고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퀴즈 나와 있죠. 가족법상 행위, 친족 상속법상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됩니다. 교재는 요게 이제 주로 나와 있죠. 뭐 타인의 자를 친자 이렇게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재산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죠. 자, 무효행위 추인도요. 잘 정리해야 돼요. 첫째, 불가능한 경우부터 정리해야 돼. 뭐한 경우? 불가능한.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추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추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니까 불가능한 경우부터 정리하는데 불가능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복귀기간입니다. 더 있긴 한데 요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한 경우죠. 교재 나와 있는 거. 가능한데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에. 새로운 법률에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문능력입니다. 의사문능력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의사문능력자 법률행위를 불가능한 경우로 자꾸 집어넣는 분이 계시는데 의사문능력죄 법률행위도 뭐예요? 가능한 경우고 추인하게 되면 뭐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어제 이빨 술을 이빨 처먹었어요. 처먹고 나서 필름도 끊어주고 막 변기 잡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막 먹은 거 확인도 하고 막 이런 상태였고 다음날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머리맡에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그 상태에서 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물론 의사문능력죄 법률행위니까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계약서에 대한 거 봤더니 아유 훌륭해요. 아, 보니까 제가 술 취해가지고 막 윽박질러가지고 저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아싸 해가지고 나 추인한다 라고 추인하게 되면 요게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죠. 뭐죠? 무권대행위죠. 무권대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오 뭐가 돼요? 소급하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죠. 교재는 지금 뭐만 나와 있죠? 요 두 번째 것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시험은 뭐죠? 불가능한 경우가 참 잘 나오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우측에 이제 6번 해가지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이 나오죠? 일단 1은 무권리자 처분을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2번을 보시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상대방은 제103조의 책임,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무권대리 하면서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를 을이 집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아먹었다.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는 경우.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는 경우.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무권 대리고. 자신의 소유라고 했으면 팔아먹었으면 이게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이게 뭐예요? 무권리자의 처분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이라고 뭘 했어야 돼요? 현명을 했어야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실제로는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은데 지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물론 땅주인 입장에서 그 매매계약이 마음에 든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얘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무엇은 아닙니까? 무권대리는 아니니까 무권대리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권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만이 뭐죠? 무권대리고 여기서 무권리자 처분이라는 것은 지거라고 하면서 팔아먹었는데 지것이 아닌 경우로 의미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2절 법률행위 취소를 보겠습니다.